물고기를 또 키우시는 거예요. 민물 물고기니까. 네. 아, 저게 미꾸라지 크기로. 아, 이거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 이게 용도가 있어요? 네. 아까 치어를 넣어서 기르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크기 선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좀 굵기나 크기가 좀 작은 친구들은 네. 다 떨어지는 거군요. 몸이 더 미끄러운 애들도 빠지겠는데요? 유연한 친구들도. 미끄러운 선별을 하는 거예요. 네. 토종이다 보니까 네. 치어하고 성어하고 같이 키워요. 아, 같이 키우세요? 네. 왜 치어하고 성어하고 분리 안 하시고 같이 키우세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올 가을이면 출하할 수가 있죠. 너희들은 더 크고 와라. 아프지 말고 잘 걸어. 아. 지금 이게 손에 드신 건 뭐예요? 된장이에요. 어. 아, 된장이요? 음식 네. 하시는 건가요? 음식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음식은 음식이죠. 아, 음식이에요? 네. 아. 깻묵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어릴 때 그 강가에 가서 네. 어항이라고 왜 늘 때 저런 거 넣어가지고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 물고기 미꾸라지 사료로 네. 쓰시는 거네요. 네. 미꾸라지가 먹을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된장, 쌀겨, 깻묵.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료들입니다. 된장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미꾸라지가 예, 고기들이 네. 된장을 좋아해요. 된장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미꾸라지. 네. 그런데 쟤는 그 사료도 네. 이렇게 해서 먹이면은 네. 더 미꾸라지가 건강하고 네. 잘 크고 그래서 이거 된장을 이렇게 귀찮아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 다 사료를 만드시는 거니까. 거예요. 미꾸라지 주잖아요. 드셔보시기도 하고. 친환경으로 키운 거죠.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은 된장을 좋아하면 서양 물고기들도 좋아해요. 뭐 드려, 뭐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 궁금해졌어요. 잘 먹고. 혹시 교수님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